떴어요. 공이 높아요. 딱 높아요. 공이 이만큼이 이미지가 공이 지금 내가 공을 이만큼 뜯어줬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뜯었는데 갔죠. 이만큼만 올리면 돼요. 이제 공의 이미지에 따라서 큰건 똑같아. 큰건 똑같은데 공이 높다 그러면 그 공보다 이거 한 폭이 높아야 된다. 각도는 이렇게 이제 각도는 항상 걸리죠. 쉬운 게 아니에요. 봐, 너는 벌새를 흔들어가지고 공을 맞추려고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틀어가지고 공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공을. 어, 그렇지, 그렇게만 해야 돼. 막아? 응. 어? 발을 약간 어, 나가? 발을 내고, 어. 그래, 그것만 해야 돼. 그 동작만 해야 돼. 이렇게만. 어, 그렇게만 하라고. 오케이, 다시. 오케이. 어, 이제 조금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우, 잘했어요. 오우. 좋았어. 오케이. 아, 진짜 갖다 대기만 하면 되나? 응, 갖다 대기만 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부드럽게. 응. 왼발을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렇지, 그때 왼발이. 왼발이 천천히 나오면서. 그렇지, 나이스.
맞는 순간에 몇 개만 던져주니까 네가 치고 싶은 대로 쳐봐. 이 운동 강사가 청의원에서 갑니다. 내려서 그 공을 그 공을 내린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그 공을 이렇게 땅 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야. 아, 그렇지.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쳤으면 이 친면 안 친면이 이렇게 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오. 오. 어, 너 선수 되겠는데? 내려 이것이 하려고. 이것이 빨리 내려오니까 돌리는 거지. 돌리면 안 되고 뒤로 했다가 이렇게 내리는 스피드를 붙였다가 땅 내리는 게 중요하네. 어, 그렇지 그렇게. 아, 잘 쳤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서두르지 않으면 늦게라도 칠 수 있어요. 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